이곳은 뮤지컬 첫 공연을 앞둔 대기실입니다. 아셨죠? 저 살려주세요. 네. 그 뮤지컬을 데뷔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종환 선배님 화이팅하고 해서. 예! 중년의 배우도 그리고 저 이호원도 오늘은 뮤지컬 무대에 데뷔하는 신인 배우입니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모래시계. 긴장을 풀어주려는 선배들의 응원에도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 실감하지 마. 다들 오셔서 잘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감. 아니야, 이거 꼭 빼고 나가야 된다. 이거 빼고 나가면 소리 안 나온다. 이거 한 2만 명 앞에서도 공연하지 않았어? 어? 여기 한 천 명밖에 없어 여기. 하지만 지금까지 올랐던 무대들과 오늘의 무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대 위에 오를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가수도 연기자도 아닌 뮤지컬 배우 이호원. 모래시계의 제1호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가슴 떨리는 도전. 저의 첫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모래시계의 제희입니다. 가까우면 눌러 멀면 다가서라. 드라마에서 묵묵히 혜린 곁을 지켰던 경호원 제희. 정당한 거리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혜린을 온몸으로 끝까지 지켜냈던 제이와 모래시계는 2017년 어떤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될까요? 먼저 귀가시계라 불렸던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를 소환합니다. 4개월 전 뮤지컬 모래시계의 첫 대본을 받아보았습니다. 대본을 읽을수록 머릿속엔 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굉장히 부담이네요. 또 모래시계가 굉장한 작품이잖아요. 저는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세대가 아니어서. 모래시계 그 방영, 드라마 방영할 때 몇 살이었어요? 96년도인가요? 몇 년도죠? 5년도? 그때 5살이었죠. 전혀 몰라. 그리고 제가 지방 출신이어서 아마 거기는 그 본방송을 못 봤을 거예요. 오늘은 뮤지컬 모래시계 팀이 처음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입니다.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처음 만나보는 날이기도 하죠. 시대의 드라마 모래시계는 뮤지컬에서 어떤 노래로 표현될까요? 배우라, 자는 그 배우가 누구라 생각하나? 국회의원, 안기부장, 대기업 총수, 너희들이 말하는 언론 재벌, 그것도 아닌 정치 군인인가? 설마 VIP? 설마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겠지? 머리를 그렇게 밖에 못 굴리나? 그래서야 나를 잡을 수나 있겠어? 내가 말해줄까? 나의 배후를 네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움직이는 나의 배후, 나의 배후, 나의 후원자, 나의 에너지, 나의 먹이. 난 그들의 조종. 첫 대본 리딩을 마친 배우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드라마 작품으로서의 이 모래시계와 2017년의 뮤지컬 모래시계가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가? 아, 근데 요즘 시대랑 많이 비슷한 거 같아서 제 나이 때도 굉장히 궁금한 스토리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맞닿은 현실과 닮아있고 그 안에서 꿈과 사랑을 쫓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모래시계를 뒤집을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겠죠. 그럼 새로운 시대에 제가 만들어낼 모래시계, 제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래시계의 제희는 주인공 혜린을 말없이 묵묵히 옆에서 지키는 경호원입니다. 자신의 세상이라고는 오로지 혜린뿐인 제희. 싸가지 없는. 사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끝까지 그녀를 지켜냅니다. 모래시계는 제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워낙 지금 이정재 선배님이 제이 역할로 워낙 또 스타가 되셨던. 그 제이의 이정재 씨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씬에서 제이가 죽을 맞았을 때는 정말 저도 엉엉 울었던 것 같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혜린이 왜 저래? 좀 더 울어주지, 슬퍼해주지, 우리 제이 죽었는데. 약간 그런 기억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이가 되기 위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청년 제희를 만납니다. 제희라는 캐릭터에 공감도 많이 되고, 제희가 어떤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저는 제 꿈에 대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거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제이의 감정이랑 제 감정이랑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마음과 잘할 수 있는 건 다른가 봅니다. 액션과 노래, 감정 표현까지 한 번에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선 오로지 연습뿐입니다. 황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또 말은 안 하는데 와서 할 때 보면 어딘가 구석에서 막 뭘 하고 있어요. 저 한 번만 연습하게 시켜달라고 또 해주면은 시켜놓으면 그 다음날 또 눈 박혀있고 아픔도 있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제이의 마음을 부딪히고 자세 잡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제이에 좀 포커스를 줬어요. 아 어느 순간 보면 깜짝깜짝 놀랬댔어요. 어 진짜 제이 같다. 연습실에서 흘리는 땀만큼 그렇게 저는 점점 제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다 그날 바로 알아 버렸죠. 내가 한번 맞춰보니까 어때요? 정신없어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뮤지컬에서 제이의 캐릭터를 만들어줄 무기 바로 노래입니다. 우리 시대의 제이를 가장 애절하게 표현해주기 위해 제이의 노래는 계속 진화 중입니다. 뮤지컬은 다른 언어의 소통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란 즉 음악과 춤이죠. 내 감정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을 더 이상 이 기쁜 마음을 내 몸이 주체를 못했을 때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거기 그냥 그 앞에 있던 것이 진짜 올리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뮤지컬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음악이 그 뮤지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지휘하시는 분이거든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숨소리까지도 캐치를 할 정도니까 아, 이 좋음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냥 어떻게 어떨 때는 본인이 리드하시고 어떨 때는 배우가 하는 호흡을 따라가시고 그러면서 배우가 느끼기에 굉장히 편하죠. 공연 개막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만든 음악들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음악 감독에겐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셋! 앤! 앵글이 있습니다. 드라마 있고 123부터 126까지 삭제 154까지 컷. 인물들과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 음악은 계속해서 진화되어야 하고 그만큼 음악감독이라는 이름이 무거워 보입니다. 창작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하얀 눈 위에 발을 하나씩 딛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이 좀 더 어렵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죠. 네. 그렇게 소중한 제이의 노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비브라토 같은 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로 제이를 만날지 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노래를 녹음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은 긴장이 되는데요. 들어봐. 지금 듣고 나서 같이 얘기하자.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유.
멀어졌어도 영원히 당신이. 제2의 호흡과 음악이 하나 되는 순간 사랑해도 될까요? 처절하고 슬픈 제2의 감성들이 노래와 함께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